정전협정 70주년을 앞두고 종교시민사회연대체인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이 지난 주말 한반도 평화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날씨 속에서도 천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한반도의 전쟁 종결과 항구적인 평화를 염원했습니다. 오효섭 기자입니다.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이 개최한 한반도 평화대회엔 장대비가 쏟아지는 악천후 속에서도 천여 명의 시민들이 결집해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을 모았습니다. 대회 참가자들은 남북의 강대강 대치 속에서 언제 무력 충돌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군사적 긴장을 시급히 완화하고 다시 대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개회사를 전한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이용정 목사는 한미일대 북중러라는 신냉전 구도가 강화되면서 한반도의 분단체제가 고착되고 항시적인 전쟁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무력 대결이 일상화되고 핵전쟁의 위기가 높아지는 시기를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핵무기에 의존하는 군사 정책을 강화하는 가운데 한미일 군사협력은 이제 사실상의 동맹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YWCA 연합회 원영희 회장은 정치, 군사, 경제적 압박과 적대 정책으로는 결코 평화를 이룰 수 없다며 갈등과 긴장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상호 존중의 토대 위에서 긴장 완화와 협력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적대와 대결을 중단하고 관계 개선에 집중하였다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완화되고 평화 체제와 비핵화 또한 성큼 다가왔을 것입니다. 정치권에서도 대회에 참석해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을 위한 남북관계를 다시 열어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윤석열 정권은 종전을 말하는 사람을 반국가 세력으로 매도하며 오히려 적대와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힘에 의한 평화를 주장하는 현 정부의 정책이야말로 모두를 전쟁의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세계 각 나라 시민들과 국제활동가들도 마음을 모았습니다.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은 일본과 중국, 멕시코, 미국, 독일 등 전 세계 300곳 평화활동을 진행하며 한반도에서 전쟁을 끝내기 위한 세계 시민운동을 전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반도 평화행동은 전국 평화버스 활동과 한반도 전쟁 반대 평화 실현 서명 운동 등 다양한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또 정전협정 체결일인 오는 27일엔 한반도 평화선언 발표 기자회견과 국제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며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전 세계 시민 연대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오요섭입니다.